라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크로맨서 숨은 방 찾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이 아닌 따로 숨어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200층이나 300층에서 파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83레벨 이상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스방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100층에서 200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300층 사이에서 사이드로 계속 빠지면서 파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는 사이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망령 갑옷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숨겨진 방을 어떻게 가냐면 이 두 갈래 길만 보시면 돼요. 1, 3, 4길은 무조건 숨겨진 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세 갈래고 여기도 세 갈래고 뭐 여기도 세 갈래고 그러면은 숨겨진 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갈래 길은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도 두 갈래 길이 있고 다른 곳에도 두 갈래 길이 있다면 둘 중 한 곳에 있게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준비물은 조명탄하고 이 폭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산하실 때 중요한 점은 탭을 눌러서 지도를 화면에 놓고 매직아이를 써서 이제 일치를 시켜야 돼요. 캐릭터하고 지도하고. 자, 왔죠? 이렇게 와서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만 순간이동했어. 자, 제가 헤드헌터로 끼고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려면 이 맵을 봤을 때 이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른쪽 밑에. 그럼 이 어두운 상태로 가는 건데 이렇게 불을 켜주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폭발물 설치하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망령 방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뚫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자, 아왕산이 없어서 제가 잠깐 빨리 채워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서 망령갑 먹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겠죠. 지금 링크 안 된 게 한 3획 정도 합니다. 3획 정도 하는데 한번 가서 아주 맛 좋게 먹어봅시다. 제가 지금 장신구만 두 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방어구 나오겠지. 이번엔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망령, 3에게 팔자. 아, 두 개는 안 나오나? 자, 제발, 장신구, 방어구 나왔다, 방어구 나왔다. 나이스. 여기서 이제 망령 최대치 나오면 되거든요? 투구 하시는 분들, 본인 투구, 저는 망령갑. 자, 두고 보시죠. 한 번에 두 개도 먹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냠냠. 제발. 하이야! 하이야! 자, 일단 속박에 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해골 최대치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시카에. 야, 뭐야 이거. 일단 먹고요. 민첩 붙었죠? 아, 이건 별론데 일단 먹겠습니다. 제발 망령 갑옷! 투구 나와. 안돼! 투구 나와. 투구 나와! 누구야 대체! 쓰리투구는 듣도 보도 못했다. 여러분, 저처럼 쓰리투구 같은 거 먹지 마시고 반드시 망령갑 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박.